보험을 가입할 때 맹장을 제거해도 질병 후유장의 3%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이번에 담낭하고 맹장을 제거했는데요. 저도 질병 후유장의 3에서 100% 담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담낭과 또 맹장을 제거했을 때 궁금합니다.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% 보상 가능한가? 이 부분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선생님, 보상 가능한가요? 네. 담낭과 맹장을 제거해서 질병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후유장애는 신체 모든 부위를 보장하는 보험은 아닙니다.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는 정해진 장애 분류표가 있습니다. 이 장애 분류표는 전 보험사 동일하고요. 장애 분류표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맹장과 담낭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. 혹시라도 보험 가입할 때 당시 담당자가 맹장 수술을 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셨더라면 수술비 특약을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에서 받으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험 증권이나 약관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네, 계속 말씀해 주시죠.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상담 후 어떻게 청구를 하시게 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